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대신 떠오르는 인도 아시아 성장 엔진 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을 내치려고 미국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에 대한 시선이 날이 가면 갈수록 나빠지고 있죠. 러시아 침공 사태가 결국 중국의 대만 침공의 전초전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에 유럽 각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 이 모든 국가들이 대놓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제로 코로나 등 중국 공산당의 강압적 정책에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중국 시장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그 사이 외국 기업이 접근하기 힘든 시장으로 분류되었던 인도가 산업의 활력이 더욱더 있게 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 물론 러시아 규제에는 동조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안성맞춤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인도가 다시 우리의 눈앞에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인도가 중국 대신 아시아 성장 엔진으로 대체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중국 대신 떠오르는 인도 아시아 성장 엔진 될까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도쿄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IPEF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의 강인성, 지속 가능성, 포용성, 성장력, 공정성, 경쟁력 향상을 목적을 표방하고 나서고 있죠. IPEF에서는 지금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그리고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가 포함이 되었죠. 여기에 태평양에서는 중국의 목줄을 쥐기 위해 피지도 포함된 상황입니다. 진아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IPEF의 출범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중국 외의 선택지를 찾기 시작했고 있다. IPEF 참가국은 미국 기업에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쇼링이라는 말 대신에 프렌드 쇼링이란 말이 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국으로 공장을 이전시키는 것,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했다면 이제 프렌드 쇼링, 친한 국가끼리 서로 경제적 협력을 주는 단계. 그래서 IPEF는 이 프렌드 쇼링의 거대한 큰 정착점을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세계화의 대표적인 소외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대로 한 거대한 비즈니스 대부분이 지금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죠. 이러한 정책이 중국을 더욱더 강성하게 만들었고, 중국이 미국을 넘는 경제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 G2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탄생시켰는데요. 이에 미국은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국제적 역학 구도에서 상당수의 기업들이 탈중국을 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안지로 인도네시아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는 2027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인도는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강국, 공업 대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월 보도에서 중국이 경제적 문제들에 있어 실용적인 접근법을 잃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당의 이념을 앞세우다가 이 공산당의 이념이라는 것은 같이 잘 살자, 지금 공동부유를 주창을 했고 또 제로 코로나 이것을 주창을 했어요. 앞세우다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지정학적 현상들을 못 보고 넘어갔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많은 외국 기업, 특히 미국 기업은 중국에서의 사업이 얻는 것보다 리스크가 크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중국 공산당에 완전히 복종해야 하고 공산당의 갈망과 욕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입니다. 애플도 지금 중국 공산당의 뜻에 따라서 기업들의 그 정복,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중국을 위해서 도움을 줬던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죠. 중국에서는 제로의 여지가 없이 복종만이 답이게 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는 수백만 명이 가택연금이 되었고 해외 출국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앞다퉈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베이징을 떠나려고 준비하는 기업 중에 애플과 에어비앤비와 같은 대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바이든 대통령이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몇 시간 뒤 바로 중국 시장 철수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CNBC는 에어비앤비가 인도 시장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벵갈루루에 거점을 마련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거점은 초기 직원 수백 명을 시작으로 해서 인도 지역에서 숙련된 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했죠. 향후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플입니다. 애플도 중국 중심의 생산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를 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 그리고 베트남 이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제지인 라이브 민트는 애플의 제조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애플 경영진이 인도를 새로운 중국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과거 중국의 경제 강점이었던 풍부한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 생산 비용,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인도의 강점이 된 것이죠. 노동력도 많아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도 중국보다 지금 현재 저렴합니다. 생산 비용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또한 강압적인 통제가 없다는 점, 이것은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는 새로운 매력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베이징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염두에 두고 일부 계약업체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지역에서의 생산력을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 제품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매우 의미심장한 전환으로 평가되고 있죠. 애플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부터 시작되었던 강력한 압박으로 해서 애플은 점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애플과 중국과의 비밀 계약까지 일부러 흘린 것처럼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되냐? 올해부터는 이제 중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중국 공산당은 점차적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서방 기업들이 중국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외국 기업에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매력적인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의 일간지인 비즈니스 스탠다드의 경제 전문가인 바샤르 쿠마르는 인도 시장을 깨뜨리기 어려운 딱딱한 호두로 비유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도 어렵지만 인도 시장도 경쟁이 치열해서 웬만한 노력으로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쿠마르는 미국 최대 소매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2020년 인도지사 상주관리직 56명을 해고한 일을 언급하면서 인도에서 소매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월마트가 봉착한 문제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그 대표적인 예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 매출 8위에 미국의 소매 유통업체인 까르푸는 월마트가 대량 해고하기 6년 전에 인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인도 시장에서의 경쟁 속에서 외국 유통업체들이 살아남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러나 에어비앤비나 애플은 소매 유통이 주요 사업 분야인 월마트와 까르푸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다른 결과를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도는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격차가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엄청납니다. 카스트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4개의 등급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고, 지금 그 등급에 따라서 그게 세습되기 때문에 빈부 격차가 아주 높죠. 그렇지만 인도는 값비싼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레저 활동을 즐기는 가처분 소득이 많은 중산층이 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도 시장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도 시장 진출에 성공을 하면 더 이상 중국에 굴복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하나의 매력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중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벗어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대만. 대만은 지금
전쟁이 위협이 좀 되기 때문에 대만으로는 안 가고 태국,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도에 많은 인프라가 투자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자동차, 삼성전자가 이곳에 발을 뻗고 있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삼성전자가 발을 조금씩 빼고 있는 상황, 여기에 인도의 시장을 보고 인도의 그 스마트폰 사업을 늘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그 영향력, 그리고 인구,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인도는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볼때 인도는 분명히 성장할 단계가 있는 나라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인도 시장 점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터부시하는 마음, 그리고 문화적 이질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인도는 반드시 한번 걸고 넘어가야 되는 나라로 우리가 보게 돼서 한번 우리 모든 기업들이 이곳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투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